현대상선이 해운물류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5월부터 민관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7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검증으로 수출입 관련 서류 위변조를 차단해 물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운물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이 문서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향후 현대상선은 프로젝트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관련 법률과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방침입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